아이들 학교 갔습니까? 참 오랜만인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비롯한 각급 학교 오늘 아이들 등교하지요? 그런데 등교하지 못하는 학교가 450여 곳에 이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따르면 등교 수업 날짜를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수업 지원 비상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면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확진, 밀접 접촉에 따라서 감염 우려가 커진 학교에 대해 신속하게 등교 수업 날짜를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삼척 노파 살해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남아있던 DNA하고 용의자의 DNA를 대조한 끝에 마침내 진범을 찾아낸 거고요. 사건 이듬해에 이 진범이 숨진 까닭에 죄값을 물을 수는 없게 됐다고 그럽니다. 경찰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장기 미제 살인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건 뭔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로부터 받은 기부금 가운데 2억 원 넘는 금액을 축소 공시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정의영은 단순한 공시 입력 과정에서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 부실 회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연 사무총장은 회계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 공시 입력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 시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는데요. 경기도와 강원도 또 일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비가 그친 오늘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